지난달 분양에 들어간 원주시 무실동 중앙공원 1구역의 한 신규 아파트. 한 달이 지났지만 전체 2,600여 세대 중 분양된 건 약 500여 세대에 불과합니다. 신규 브랜드 아파트의 분양률이 20%에도 못 미친 겁니다. 지역 부동산업계에서는 3.3제곱미터당 1,000만 원에 달하는 높은 분양가가 주요 원인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 원주 같은 경우에는 글쎄요, 분양가가 너무 높아서 우선 첫째 원인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. 두 번째로는 공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그 주민만 누리는 것이 아니고 원주 시민이 모두가 누릴 수 있는 것을 분양자에게 분양가를 좀 높여서 받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들을 하고 있더라고요. 이로 인해 지난 3월 1,100여 세대였던 원주 지역 아파트 미분양 물량은 한 달 새 3,300여 세대로 급증했습니다. 전국적으로 보면 수도권 제3기 신도시 개발 사업이 발표되면서 상대적으로 먼 원주까지는 그 투자 여력이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. 사정이 이렇자 원주시가 추진한 무실지구 중앙공원 2구역과 단구, 단계공원, 민간공원 내 신규 아파트 분양에도 차질이 예상됩니다. 원주 도심 내 택지 개발이 잇따른 데다 혁신도시, 기업도시까지 조성되면서 아파트 신규 물량은 지속적으로 공급됐습니다. 하지만 외부 인구 유입 등 인구 증가가 정체 상태에 빠졌고 그나마 부동산 시장을 지탱하던 수도권 투기 자본이 급속히 빠져나가면서 분양 시장이 얼어붙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. 도시계획에서도 원래 혁신도시나 기업도시 개발할 때, 외부 유입률을 60%다, 70%다, 이렇게 이제 잡아놓지 않습니까? 기업 유치가 상대적으로 좀 속도가 느리다 보니까, 전반적으로 그런 게 예상보다는 좀, 빨리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요. 주택 수요 측면에서는 좀 부족한 요인으로 작용한 것 같습니다. 현재 원주시에 아파트 신축 허가를 받았거나 기다리는 업체는 두 개로 1,300여 세대에 달해 미분양 물량이 쉽게 해소되기 어렵다는 게 지역 업계의 시각입니다. 다만 남원주 역세권 개발과 원도심권 도시재생 사업, 노후 아파트 재건축 등이 어떤 호재로 작용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. 헬로티비 뉴스 박원상입니다.